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찐 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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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한 주 만에 또 다시 뵙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인가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송중기? 네. 아니, 저는 그동안 사실 문화적으로 억압도 많이 받고 블랙리스트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오랜만에 재밌는 드라마를 만나서 이걸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거든요. 그렇죠. 오늘 싹싹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직전 8회차 전국 시청률이 19.4%고요. 수도권 시청률 21.8%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스카이캐슬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JTBC 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던 JTBC를 사경을 아니 뉴스 망해. 뉴스 시청률 망해. 드라마 하는 것마다 망해. 그러다가 아 정부가 막 그 MBC를 도와주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 공전의 히트를 지금 네. 뭐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그 대한민국 1위고요. 그리고 화제성 지수에서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 1위 그 배우 화제성 지수 1위가 이성민. 3위가 송중기, 네. 뭐 5위가 박지현, 뭐 7위가 김신록,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전부 다 막 사랑받고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기를 누리면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웹 소설은 230배 매출이 올랐고 와. 그리고 또 230% 죄송합니다. 230% 매출이 올랐고 단행본, 웹툰 다 그냥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무조건 시즌 2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회사들은 뭐 100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주가까지 올랐어요. 네. JTBC가. 정말 대단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BTS나 블랙핑크 하나 나온 수준으로 지금 JTBC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게 예.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근데 회기물의 한계를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재벌가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제 재벌가를 다루는 막장 드라마들이 큰일 났다. 왜냐면 저는 재벌가를 다루면서 뭔가 약간 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재벌가를 바라보는 드라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드라마는 재벌가를 다루지만은 그런 재벌가를 다룬 드라마로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도 뭔가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재벌가를 다룬 드라마들이 좀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이제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현재만 다루는 게 아니고 과거를 다루는데 그동안 이제 드라마 유행 트렌드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타임슬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과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거로 그 회귀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시간 여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기도 해요. 뭐 신이 나타나기도 한다든지 타임머신도 있고 막 예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옥황상제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다시 그 시대로 가서 너의 인생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대로 목숨을 뭐 뺏겠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인데 요즘 트렌드는 또 그냥 이유를 묻지 않아요. 갑자기 환생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자기가 문제를 삼았던 그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이 미래를 바꾸는 그런 대목이 많은데 그런 장르물의 속성을 이 드라마는 재벌가를 배경으로 하되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야 기존의 드라마 한계를 통속적이면서도 통속적이지 않게 의미를 보여주니까 네. 자신 있게 주변에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제목을 다뤘는데도 강추 뭐 이렇게 되니까 시청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 드라마는 시대물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시대극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1회차에서 회기까지 뭐 보여주고 뭐 이랬던 부분들을 빼면 그리고 실제로 그 회기물에서 전제가 됐던 장면도
오늘날의 그 재벌가의 현실을 갖다가 또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또 날카롭게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시대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릴 수도 있을 만큼 시대에 정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회기를 해서 딱 돌아가는 그 시점이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6.29 선언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직선제를 준비하는 고기간으로 딱 돌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콘텐츠에서 정말 제대로 어떤 역사를 정리해 놓은 데가 언제까지인가 생각해 보면 1987년 영화가 나오면서 네. 87년까지는 정말 정면으로 깊이 있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87년 이후가 사실은 아주 지역적으로 특화된 몇몇에서 조금씩 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부도의 날 이런 것들을 통해서 IMF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87년서부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응사, 응칠, 응팔 요 시리즈에서 네. 약간 좀 복고풍으로 추억의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잠깐 다뤘지만 이번 재벌집 막내 아들은 기둥 두 개를 딱 세웠어요. 대한민국이 바뀌었던 큰 모멘텀 두 군데가 있는데 87년과 98년이다. 87년에 6.29 선언 그리고 IMF, 98년에 IMF 이 두 개가 대한민국을 아주 격렬하게 바꿔놨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 연속성을 갖다가 딱 정립해 놓으니까 드라마의 몰입이 굉장히 네. 잘 되고 또 힘이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벌 드라마의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드라마가 원작이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완결된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원작인데요. 이미 뭐 단행본도 나왔고 웹툰도 나왔고 이제 드라마까지 성장했으니까 그야말로 IP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산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웹소설을 다양하게 썼는데 대부분 재벌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간 무역을 할 때 그 수출입 부분을 갖다 담당하다가 또 뭐 IMF 이후에는 뭐 마케팅 회사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뭐 이런 현장에서 25년 이상을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재벌들의 뒷얘기 자료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뒷얘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에 재벌들이 이런 식의 선택을 한 이유가 사실은 이랬어. 이러면서 소설들을 갖다 써내가는데 자기 대표작이 바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2017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18년에 끝내기까지 네이버 웹소설 분야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586세대 대학 시절에 6.29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가서 돌도 자기도 던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IMF 때는 폭력적 구조조정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두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그 발전시켰고 또 IMF 같은 경우는 파괴를 했는지 너무 알기 때문에 텍스트 안에 진실성이 살아있는 거고. 경험담이네요. 뭐. 그렇죠. 자기 경험담이 그대로 녹아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삶의 경험에서부터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 모든 그 단계 2차 3차 콘텐츠들이 전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심만 잘 쫓아가면. 그러니까 IP 밸류체인의 성공의 기본은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과 진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로의 승리요. 네. 왜냐하면 제목이 웹소설다워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되게 이제 웹소설 하면 뭔가를 좀 가볍고 네. 흥미를 이제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오, 이거 혹한데? 뭐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으로 딱 던져놓고 그 안의 내용은 어떻게 채웠느냐.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채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벌가의 뒷이야기들을 25년간 축적한 거를 딱 집어넣으니까 야, 역시 문화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어그로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제목은 막내집 아들로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는 뭐 정치, 경제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믹스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처음에 약간 뭐 김성수 평론가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이 송중기의 태도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순양의 왕 회장을 막 도와주잖아요. 과거를 안 상태에서 막 반도체 투자나 이런 네. 것들을
막 도와주니까 도대체 이 녀석은 누구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거기서 이제 성취감을 주거든요. 어, 막 그 재벌 성공가들을 막 가니까 이것도 약간 대중적인 코드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수수의 전략이었더라. 그래서 그런 그 대중문화적인 컨텐츠 전략을 잘 배치했기 때문에 저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공 전략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그 재벌가가 현실에 있는 재벌가와 맞아요. 너무 비슷해요. 뭐 네. 혹자는 삼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현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묘하게 섞어놨다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90년대 회귀물의 좀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 뭐 그 작품 자체를 비판하기 전에 거기서 예를 들면 MP3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면 뭐 골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전제품이 그 당시에 통용됐다는 그 자체만 나오지, 그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선점을 하고 또 이제 다른 그런 기업들이 하지 않는 좀 약간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를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90년대를 다뤘던 작품들과는 좀 많이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사의 한계, 응사, 응칠, 응팔, 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한계가 뭐냐면요. 네. 눈앞에서 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을 거의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만 그런데 나오죠. 그걸로 끝이야. 이 사람이 약속에 못 가고,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그 심정적 변화를 겪고, 이런 장치로 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때 사실은 반가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빴어. 거기서 죽은 사람 몇 명이냐고요. 그리고 실종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요. 마지막에는 그 시신을 갖다가 다 수습하다 안 되니까 다 퍼다가 갔다가 막 트럭으로 갖다 버렸어요. 거기 가서 뼈 찾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땅을 세상에 개발을 한답시고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메톤을 뿌리고 거기다 아크로비스타를 지었잖아요. 이게 상징이야. 이 삼풍백화점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아크로비스타의 그 괴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엉뚱한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응팔의 한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령 그때 당시에 도대체 그 작은 통신사 하나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서 그렇죠. 거기에 주식을 갖다 막 집어넣던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주식 사기를 친 건데 그걸로 돈을 마련해서 승계에다 쓴 거야. 이런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태껏.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고 진도준이 얘기합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단지 재벌들의 성장 과정 뒷얘기 이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요. 이런 드라마가 없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드라마의 최대 장점일까요? 캐릭터가 선명합니다. 맞습니다. 대결 구도가 아주 선명한데 바로 그게 진양철 회장 그리고 진도준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한 복수극 플롯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만의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양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70, 80년대의 가치를 딱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명분이에요. 우린 잘 살아야 돼. 무슨 하여튼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부장 마을 만들면 돼. 그 중에 뭐 누가 재산성 손해를 입든 지붕 밑에 깔려 죽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기업이 1등 기업이 되면 되는 거야. 순양이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양철. 그런데 진도준은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기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함께 그 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분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진도준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 북에서는 지도자를 세습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왜 재벌의 그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 80의 가치와 2000년대 이후의 그 대한민국의 가치가 거칠게 부딪히는 게
서로의 상징적 인물 둘을 놓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수극이 아니라 흥미진진해지는 거고 약간 연기가 저 송중기가 밀려도 이성민이 너무 연기를 잘해도 송중기를 응원하게 되는 거야. 맞아. 오히려. 그래서 송중기가 이겨야 돼. 진도준이 이겨야 돼.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쨌든 연기 대결이자 캐릭터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누가 이제 복수에 나섰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는 이제 진도준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7080 혹은 60, 70년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위중으로 경제 개발을 했죠. 결실에 대해서는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진양철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자기 소유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진도준이 왜 환생하게 되느냐. 원인은 모르지만 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서민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성장가도에 달려요. 근데 성장가도에 달리는 이유는 건 이 재벌가를 서포트를 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고 하는 서민가정의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에 가서 입사 잘해서 대기업에 다닌 거 가지고 자기 브랜드 가치로 굉장히 자랑하고 온 집안의 자랑거리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명예퇴직을 자거나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더 극단적이죠. 살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7080 혹은 우리 경제개발 과정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 체제에서 과연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분배를 했었는가를 극적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캐릭터가 아니고 경제개발 모델에 관련돼서 국민들 혹은 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진도준의 승리를 응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뭐 연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진성준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데 뭐 저는 다른 이유로 응원합니다만. 진성준이요? 진도준입니다. 진성준. 죄송합니다. 진도준. 진성준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일본 놈인 줄 알았는데. 진도준 진도준. 예. 근데 연기력만 보면 사실 이성민 씨가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예. 할 정도로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양철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생겨.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의 불법 탈법을 옹호하게 되는 지점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작가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나 혼자만 열심히 산다고 다 합리화되는 게 아니듯이 네. 연기를 잘해도 이게 합리화가 되면 안 된다. 이걸 드라마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마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재벌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재벌 개혁. 글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재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박정희 정권 이래로 경제 개발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고 정권과 유착한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키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건 왜 문제가 있냐면 공정한 그런 선택의 기회뿐만이 아니고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창의적인 어떤 경영을 하거나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사실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가 튼튼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드라마가 이제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정권과 유착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진도진은 정권과 유착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주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수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경영 승계 문제입니다. 경영 승계를 2, 3세한테 주잖아요. 네. 근데 2, 3세들이 캐파가 안 돼.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도준이 결심을 하죠. 이거 내가 경영을 승계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는 아니더라도 능력이 없는 2, 3세 경영한테 물려준 한국의 재벌 행태 이 부분은 확실히 이 드라마가 좀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념, 구호 그거를 몸으로 느끼게 해 주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 줘요. 재벌이
개혁되지 않았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적나라하게 간접 경험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수백 마리 말이나 혹은 또 그야말로 몸에다 와닿지 않는 그런 많은 기사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장벽이 있다고 봐요. 이게 장벽이요? 예, 장벽이 뭐냐면 그 우리 제가 좋아하는 신현빈 씨가 연기를 하는 그 서민영이죠. 네. 이 서민영이 반부패 특수부 검사로 나와요. 검사? 그래서 재벌을 갖다 그 다스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쌓아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검사 찬양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 시청자들이 이 재벌 개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득들을 간접 경험을 해보시라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현빈 씨가 연기하고 있는 서민영이라는 역할 반부패 특수부 검사고 재벌을 개혁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검사가 곧 재벌인지라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여성 캐릭터가 너무 진취적이라서 좋지만 자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모현민 역의 박지현 씨 네. 유혹적인 형수 이게 너무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역시나 좀 자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볼 때는 이 두 캐릭터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 현실성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작가의 창작자들이 의도했던 거는 이제 가부장제에 좀 가렸던 여성들의 가능성, 잠재성을 좀 부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재벌가 중에서도 분명히 역량 있는 분 혹은 이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좌절되는 것을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남성들이 이제 그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주요 분야 같은 경우는 다 남성들이 차지를 했고 여성들은 대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쵸. 그 외의 분야로 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이드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를 되게 여성들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중심리를 좀 투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를 깊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 정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진취적인 여성 캐릭터 얘기할 때 왜 김신록 씨가 연기하는 막내 딸을 왜 빼먹나. 아쉬울 뻔. 이분처럼 진취적인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아, 섭섭하실 뻔했네. 검사 남편을 갖고 놀고요. 오빠들을 갖다 계속 긴장하게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승부처를 딱 잡아가지고 딜도 탁탁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거기 순양가 아들 그 자녀 고세대 2세대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딸의 모델이 누굴까 그런 얘기를 좀 우리들끼리는 많이 나누는데 실제 모델이 있어요? 이부진 씨가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이명희 씨가 모델이라는 많은 분들이 좀 짬뽕 된 느낌 짬뽕을 했구나 이명희 씨가 모델이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김신록 씨의 이 연기력과 또 캐릭터 소화 능력은 완전히 탁월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가 김성수 TV에서 매번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90년대를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드라마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계속 90년대가 제대로 기억돼야 된다. 지금 너무 낭만적으로 기억되고 있고 응답하라 시리즈 정도로 기억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복고가 되는 거고 복고는 그냥 퇴보다. 그러다가 결국 퇴보한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향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추억과 향수가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는 실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없어. 그냥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90년대 엄청난 공안정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90년대 초를 삼당합당으로 시작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지들끼리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토끼몰이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의문사되고 그거에 한 거에 가지고 분신자살에 잇따르고 이랬어요. 다 잊지 뭐 다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93년에 서해 페리오 그 침몰 사고
거기 희생자 명단이 한 달 동안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그 백선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쏟아졌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배와 함께 순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이걸 또 미담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겠어요?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줬고 언론들이 거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2구 참사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의도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90년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뉴트로가 돼야 된다. 레트로가 아니라 뉴트로를 만들어서 심지어 가능하다면 과거의 역사까지도 우리식으로 좀 제대로 해석을 해줄 필요들이 있다.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90년대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중문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대중문화는 지금 현재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87년에 종결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87년 뭐 1987 그러면 6.29 선언해 가지고 뭔가 다 세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딱 종결돼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90년대 초반 그 중반에도 공안 사건 여전히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인 정치적 민주화뿐만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터졌느냐? IMF가 사실 터진 겁니다. 왜냐? IMF 터지기 전에 기업들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정치적인 구호는 내세웠지만 경제에 대해서 전혀 개혁하지 않았던 네. 측면들이 맞물려가지고 결국 그 IMF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받았거든요. 이 드라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최대한 고쳐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조하셨듯이 90년대를 좀 종합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면서 이게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네. 90년대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마 결론 부분에서 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단순히 재밌는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90년대를 읽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는 드라마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평론을 해봤는데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원칙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90년대를 똑같이 재현해내려고 하는 자들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드라마에 이미 씨앗이 좀 보여줘요. 진도준처럼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준처럼 되려면 실제 윤현우를 찾아야 돼요. 진도준을 찾는 게 아니라 윤현우가 누굽니까? 정말 어렵게 진짜 밑바닥에서 온갖 그 가난과 또 고통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떨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고 또 아주 선한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신당해서 결국 자기 부하였던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지언정 사람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소통하고 또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내부 고발자가 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을 우리가 좀 찾아나가고 그 리더들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의 담론을 여전히 2030 세대들은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똘똘한 한 채 영끌하고 그다음에 뭐 삼전 주가는 절대 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담론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90년대 그런 주가 조작 네. 기업의 어떤 담론들 누가 만들고 그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편취했는지를 좀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희생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이 드라마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보통신의 세계 이게 대한민국을 바꿨잖아요. 그 기본 정신은 민주주의예요. 모두가 소통하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그걸 느끼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중요한 무기가 돼 있잖아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를 활용하면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 두 분의 평론을 듣고 나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나머지 편을 더 기대하게 되네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희 평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텐데요.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고생하시지 말고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서 돈은 많이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셨을 때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수대로 함께 해준 든든한 지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 김성수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시죠. 저희도 방송 때마다 매번 아주 맛있는 커피를 대접받고 있는데요. 자,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기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도 진한 커피향이 나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합니다. 자,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이 뒤따라오 때문에 최상의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드립백 세트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습니다. 세 박스를 담아서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되고요.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원두 세트는 36,000원, 배송료는 3,300원인데 두 박스 이상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